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수많은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 오셨고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왜 붙였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 그 의미를 찾아보시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붙였는가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서 믿음이 뭘까? 순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 언제 불렀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게 하죠. 근데 그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신약에서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힘들까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믿음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믿음은 어떤 형태로 숨어 있는가?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의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구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그러니까 행위가 동반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서는 행위가 믿음처럼 보여져요. 예, 행위가 믿음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한 가지는 그 믿음의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 순종도 내포되어 있고 행위도 내포되어 있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믿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최초에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이라고는 단어가 없어요. 어디를 봐도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성도들이 살펴보시면 맨 처음 누구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벨이 맨 처음에 등장을 해요. 아벨. 예. 그러면 아담도 있는데 왜 아담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거역했다고요. 그러니까 거역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인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라고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을 누구로 칭하고 있는가? 에녹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에 와서만이 아,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뒷받침해 주니까 아,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뭘 해서? 순종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믿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로마서 4장이 이어받아요. 로마서 4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너의 땅, 너의 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그랬단 말이죠.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너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요.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창세기 12장 내용이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가 남방,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게 뭔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런데 애굽에 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랬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르되 주여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상급 준다 그러니까, 내가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고, 아, 하나님, 내가 상급을 받아봐야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종 녀석이 있는데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걔가 내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고요. 자식 이야기로 돌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엘리에셀이 네 상급이 아니라 네 몸뚱어리에서 나올 네 자식이, 너에게 자식의 상급은 네 몸뚱어리에서 나올 자식이니라 그랬다. 99세 할아버지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을 때 이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이걸 믿었다고,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 그러면 사라는 어땠는가? 사라는, 사라도 처음에는 삐씩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부엌에서 있는 곳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믿어요. 예, 그러니까 불신을 했다가 불신을 번복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처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의심을 제거해버리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시를 믿는 자니라. 그럼 뭘 믿어요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짐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사람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요. 아브라함아 봐라. 예. 하늘을 쳐다봐라. 셀 수 있니 별들을? 셀 수가 없어요. 나는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죄악으로 이렇게 환경이 오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50년대 대한민국의 하늘은 은하수였습니다. 요즘 애들이 푸른 하늘 은하수 아무리 불러봐야 몰라요. 알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아무리 불러봐도 몰라. 그런데 50년대만 해도 은하수 쫙 깔려 있었다니까, 내 고향 하늘에는. 아, 요즘은요, 북두칠성 구경도 못해요. 제가요, 아, 정말 시대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요, 아, 그래도 불암산 올라가면 북두칠성을 얼마든지 이렇게 쳐다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세면요, 북두칠성 금방 보여요. 아, 근데 요즘은 눈을 찍어 봐도 북두칠성이 안 보여요. 불암산에 북두칠성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10년 전에는 보였는데 안 보여 지금. 예. 내가 가끔가다 별 세 봐요, 지금도. 5, 60개 세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하늘을 뚫어지게 봐요. 내가 어떻게 뚫어지게 보면요, 아이, 별이 반짝, 그러다가 그 곁에 작은 별빛이 반짝, 오고 또 보면 없어져 버렸어. 근데 무수히 깔려 있는 거죠. 무수히 깔려 있는데, 망원경으로나 보면 무수히 깔려 있는데 우리 눈으로는 못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망원경 보고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보여준 거라고. 아브라함아 쳐다봐라. 셀 수 있니? 네 후손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한 성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성인가? 시온성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정도 돼요? 약 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국 땅에 제일 많이 살고요. 그 외에 흩어져 있는데 한 1500만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남한, 우리 국민들만 5천만이 조금 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 뭐 4분의 1이 뭐예요? 800인가 58, 68은 48. 6분의 1도 안 되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남북 합하고 해외까지 다 하면 우리는 한 8천만 되잖아요. 예. 1500만 원이니까 5, 25, 5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전부 합해봐야.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계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샜던 그 하늘나라의 뭇별은 아브라함 자손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한 것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아, 하늘을 뭇별처럼 쳐다봐라. 21세기 사는 오늘날 그 백성들이 얼마가 됐냐고요? 20억에서 25억쯤 돼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들이 믿는 자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뭇별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구약에서 찾았더니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자가 잘 안 들어있어요. 아까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4장 30절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음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출애굽을 할 때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민족적 거국적으로 믿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실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느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아들을 구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출발한 그들이, 믿음으로 출발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 내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로 접어들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함으로, 여호와를 믿지 아니함으로, 명령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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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종함으로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믿었단 말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로 성경에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시편 27편 13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 확실히 믿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바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는 그러한 믿음을, 이들은 희미한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왜? 그들은 다가오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저 멀리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 멀리 오고 있는 십자가를 믿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완성되버렸다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의롭다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믿는 것이 쉽겠어요? 과거 걸 믿는 게 쉽겠어요? 이루어진 걸 믿는 게 쉽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쉽겠어요? 구약 사람들의 믿음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면서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성. 이 성이 뭔가? 도시예요. 포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린. 그러니까 이 포린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성인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예루살렘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천국의 성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성도 보면 똑같아요. 포린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성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그 도성을 향해서 지금 전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도시, 그 포린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한 기술자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제 이 설계자, 이 도시를 설계한 사람이 누군가? 이 성을 설계한 사람이 누군가? 이 기술자가 누군가? 계획하신 분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라. 설계하고 건축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7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건설한 예루살렘 성, 이 성을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겠다. 그러면 지존자가 누구냐? 우리말 성경 정말 어려워요. 이 지존자. 여러분 지존자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지존자가 누군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지존자가 시온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 가장 높으신 분, 이분, 이분께서 그것을 세웠다. 그래서 원문하고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번역이 되겠어요. 가장 높으신 분. 예. 그래서 the highest himself. 그 himself 이사 인양바이 누군가?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지존자라고 하는 뜻은 지극히 높은 분인데 엘루온이라고 하는, 예, 그런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형용사로 쓸 때 높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명사를 쓸 때는 지극히 높다.
라고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시 되신 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셔야 될 곳이라든가 그 높은 성이에요. 그 높은 도시예요. 그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 이하를 쭉 보시면 성이 나와요. 거기 성곽이 나오는데 그 성과 도시가 다 어떤 도시인가? 똑같아요. 예. 호린이라고 하는 도시,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영적으로 계시록 21장을 가면 이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첫 번째 그 성, 두 번째 성 이렇게 쭉 나면서 열두 이제 성이 등장을 하지요. 성곽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성곽의 기초석을 뭘로 나왔는가? 전부 보석으로 다다다다다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당암옥, 피치옥, 청옥, 자수정. 죄송하지만 나도 모르겠어요. 예, 이 봄 보석을 모르겠다고요. 제가 비교를 못하겠어요. 다만 번쩍번쩍하는 보석이다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이 좋은 나라가 어딘가? 천국이에요. 이 성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 이 성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지의 세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갔던 곳이 어딘가? 바로 이 나라예요. 이 나라, 이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고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수없이 등장을 하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이름도 안 나와요. 예, 그냥 여리고성 돌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그 사람이 여호수아인가 보다 그러면.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도요. 어마어마한 업적이 많은데 다윗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시간이 없어서 이들의 믿음을 나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 사무엘 외에는 선지자들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이름을 안 남겨도 상관없다고요. 천국 가서만 이름을 남기면 돼요.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유명한 목사 안 돼도 돼요.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면 돼요. 아멘. 나는 그걸 믿는 목사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름 남기기 위해서 뭐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할지 모르는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속고 살면 안 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속고 살면 안 돼요. 예, 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들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사무엘밖에 없어요. 다윗도 이름 한자하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이름도 없다니까요. 히브리서에 그의 행적은 약간 나열하고 있지만 톱으로 켜고 굴에 들어가서 살고 이런 순환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순교를 당했던 인물들 이름도 없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완전하다는 거,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고 이 나라가 저 이스라엘 땅 에루살렘보다 더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고향은 전라도예요. 전라도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네, 아니요? 나는 내 고향 좋아해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경상도 태어난 걸 대단한 걸로 생각해. 또 경상도 사람들 앞에서는 전라도 사람들 자기들 고향을 대단한 걸로 생각해. 그래서 항상 앙숙이요. 정치판도 그렇고. 그러나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전라도가 여러분 고향 아니에요. 경상도가 여러분 고향 아니라니까요.
막 묻지 말고 전라도니까 전라도 사람 대통령 찍고 경상도 사람 대통령 찍고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란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란 땅이 네 고향이 아니다. 만약 그 고향이 네게 정말 좋았다면 돌아갈 기회를 너에게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도 내 고향을 떠나서 내 마음속으로는 야, 고향 땅에다가 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고향에다가는 뭘 하나 하자는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내가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나면 모금해가지고라도 내가 우리 고향 땅에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얼마 안 들어도 돼. 그런데 그게 목회를 하면서는 어려워, 안 돼. 네. 주장할 필요도 없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왜? 더 좋은 하늘나라 천국이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고향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달려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